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많죠. 전국적으로 많은 집사님들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에 앙 물렸을 때 초기 처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는 물림 상처로 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통계적으로 환자의 1%가 물림 상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물림 상처는 개의 물림 상처보다 깊은 상처를 만들어요. 이쁘다고 만지려다가 손이나 손목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고양이에 물린 후 증상이 발생하는 시간은 보통 12시간인데요. 강아지에 물렸을 때는 24시간 정도의 증상 발현이니까요. 이것보다는 더 빠르게 고양이 물림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고양이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느냐? 이걸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투약 중이거나 당뇨를 가진 분들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린 부위가 손이나 발이라거나 동맥 부위, 림프관 주위, 보철을 가지고 있거나 혈관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고양이 물림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이 날 수 있고요.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빨갛게 부어오를 수도 있고요. 고름이 잡힌 후에 진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 물린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고양이 물림 상처를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피가 많이 난다면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깨끗한 거즈라든지 붕대로 압박을 해주고요. 이것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으로 압박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누와 물로 세척이 가능하고요. 집에 빨간 약 있죠.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 있다고 한다면 빨간 약으로 소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이 단계는 보통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에 가기 어렵다면은 눈에 보이는 파편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거가 어렵거나 파편을 도로 밀어넣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상처가 큰 경우에 봉합 여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미용적인 이유로 인해서 얼굴 상처는 봉합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외에 팔다리라든지 체간에 발생한 상처인 경우에는 지연 봉합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병원에 오시면 언제 봉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봉합을 하는데 왜 다른 데는 봉합을 늦게 하느냐? 첫 번째로 미용적으로 얼굴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혈액 공급이 얼굴은 좋기 때문에 감염률이 낮아요. 미용적으로 중요하고 감염률이 낮으면 봉합을 늦출 이유가 없죠. 하지만 너무 복합 부위로 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지연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뼈라든지 힘줄, 관절을 관통한 상처라든지 신경이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성형외과라든지 정형외과 협진을 통해서 봉합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항생제 언제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차 봉합을 한 상처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요. 손, 얼굴, 생식기 부위에 상처가 있다거나 뼈나 관절에 상처가 난 경우, 정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관에 상처가 난 경우, 당뇨 환자라든지 상처가 너무 깊다 하는 경우에는요, 항생제가 의미가 있고 이외의 상처에는 반대로 항생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상풍 궁금하실 텐데요. 파상풍은 동물의 물린 상처다 그러면 파상풍에 취약한 상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상풍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했을 때 고양이 물림 상처는 9:1, 그 중에 1의 비율로 발생을 하고요. 고양이 물림 상처는 강아지의 물림 상처보다는 발생 빈도는 적지만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집에서 만약에 고양이 물림 상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소독하시고 빨간 약이 있다고 한다면 빨간 약으로 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피가 나면요,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시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항생제라든지 파상풍 치료를 받으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제거하지 못한 파편이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라든지 영상 촬영을 통해서 파편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안면인 경우에는 보통 봉합을 하지만 이외의 부위는 지연 봉합을 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데 당뇨 환자분,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시는 분, 혈관을 이식받은 환자분 같은 경우엔 치명적인 염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물린 상처가 만약에 붓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관절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고 한다면 재빨리 병원에 오셔서 추가적인 진료와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이 물림 상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의 친구 똑소리 닥터 똑딱이었습니다.